자, x에 대한 다항식의 f(x)가 이 조건은 만족한데 얘를 보니까 뭐라? x는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1, 2, 3으로 이거 풀어라는 거죠. 3을. f는 x 빼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쇼. 자, 그러면 일단 순서는 여러분도 처음 보고 나도 처음 보는 거잖아. 근데 차이는 뭐냐? 여러분은 1, 2, 3을 안 보고 그냥 1번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1번을 푸는 과정에 2번과 3과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 차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된다. 일단은 차수가 짝수임이 보여라. 이런 거야. 아, 2번에서 짝수인 걸 쓰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짝수인 걸 보이면 어떻게 보여? 주어진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다항식은 차수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차수 또 차수가 짝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f를 n차라고 두면은 양쪽이 항등식이에요. 여기도 n차. x자리 1 빼기 x를 넣어도 n승 넣으면 n차가 되니까 차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최고차항 계수까지를 끄집어 가죠. 이렇게 두고 a는 0이 아니고 n은 0 이상의 정수고 이렇게 두면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봐요. fx는 대입했으니까 f의 1-x는 a의 1-x의 n제곱 0으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잖아. 등등등등. 근데 위아래 식이 같아. 그 말은 최고차항 계수도 같아야 되니까 위에는 a고요. 밑에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잖아. 그런데 a는 0이 아니니까 결국 1은 마이너스 1의 n승 되니까 결과적으로 n은 뭐가 돼야 된다? 짝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아, n은 짝수다. 그래서 1번은 증명이 끝이 났고요. 다음 2번은 fx 빼기 f0가 xx 빼기 1 gx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gx가 존재한다. 이 말은 fx 빼기 f0는 x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다항식을 xx 빼기 1로 나누면 몫은 gx로 존재할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 얘가 성립하는 G가 존재한다라고 보인 것은 주어진 식에 0을 넣나 1 넣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 아니면 치환하나? 그냥 해. X에 0을 대입하면 F0 빼기 F0이니까 얘는 0이에요. 오케이. 그게 좀 그렇긴 하다. 여러분이 이해가 잘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좀 치환을 하자. gx 있으니까 얘를 그냥 large f 쓸까? large fx를 small fx 빼기 f0라고 한다면 large f가 xx 빼기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한다? 주어진 large f에다 0를 넣으면 small f0 빼기 f0니까 5, 0. 그러니까 뭐라? large fx는 x를 인수로 갖는 거잖아. 인수 정리. 마찬가지로 주어진 데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 빼기 f0고 이 식은 f1은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뭐야? 이 성질에 의해서 1 넣으면 f1이 f0와 같아요. 따라서 0. 그래서 1 넣어도 0, 0 넣어도 0이니까 x 빼기 1과 x를 인수로 갖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수로 가지니까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gx가 존재하겠죠. 자, 2번은 오케이. 그러면 fx가 xx 빼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라. 이 말의 의미는 위의 식을 갖고서 한번 다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요 위의 식을 보면 fx는 뭐다? xx 빼기 1 gx 더하기 f0예요. 아, 그래서 얘와 여기 있는 gx란 놈이
존재하고 F0니까 요 GX란 놈도 다시 XX-1을 인수로 가지면 이 3번이 해결이 돼. 뭐라 그런지 잘 안 되지? 난 여기서 얘기할 것은 GX도 여기 있는 F처럼 이 조건을 만족하고 얘를 인수로 갖는다를 보이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뭐다? XX-1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야? GX도 뭐를 만족해? GX도 G의 X는 G의 1 빼기 X를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건. GX란 놈도 X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더라 라는 거를 보이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G1도 그렇고 G2도 그렇고 계속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다항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뭐야 보일 수가 있다고. 일단 지금 우리 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F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 G라는 놈도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일단 GX와 G의 1 빼기 X가 같음을 보여야 되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게 FX는 XX 빼기 1 GX 더하기 F0고요. 얘는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뭐 X에 1 빼기 X를 넣어도 똑같아지겠지. 여기 1 빼기 X 1 빼기 1, 1 빼기 X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X G에 1 빼기 x 더하기 f0야. 위아래 식이 같다는 게 위에 f의 성질이잖아.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그러면 얘하고 얘도 같으니까 결국은 xx 빼기 1 gx가 요 식은 여기에서 xx 빼기 1로 묶어내면 g의 1 빼기 x잖아.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X에 뭐를 갖든지. 이해가요? 위아래가 항등식이 된다고. Fx가 F1 빼기 X 되는 게 모든 X에 다 성립하네. 따라서 얘가 모든 X 성립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G에 1 빼기 X와 GX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 둘이 관계없이 얘와 얘가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증명. 따라서 그 다음은 얘가 성립하는 건 어떻게 보여? 얘는 GX라는 것이 뭐라? F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방금 했잖아. G라는 놈도 얘를 만족하고 뭐 얘가 짝수다라는 것은 당연히 얘가 만족하면 F가 짝수듯이 1번 짝수고 따라서 이거에 성립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여기서 2번에 의해 GX 빼기 G0는 XX 빼기 1 G1X 되는 G1X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하면 자 FX는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XX 빼기 1 XX-1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게 여러분이 뭔지를 모를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는 거야. GX자리에 XX-1 G1X 더하기 G0 더하기 F0. 얘를 다시 적으면 XX-1에 대한 다항식이네.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G1X 더하기 XX-1 G0 더하기 F0. 이렇게 되니까 얘가 XX-1에 대한 1차가 나왔잖아. 상수 숫자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G1X에 얘를 곱하니까 2차가 되는데 아직까지 얘가 상수가 되어야 2차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똑같은 이유로 하면은 여기 대신에 뭘로? 방금처럼 여기에 요 쓰고 G2X를 적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XX-1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뭐야? XX-1 G2X
더하기 g1 제로예요. 더하기 xx 빼기 1 g0 더하기 f0고요. 이래 되니까 얘를 이제 분배를 하면은 xx 빼기 1의 몇 제곱? 3제곱. g2x 더하기 xx 빼기 1의 제곱 g1. 지원 제로예요. 더하기 xx 빼기 1 g0 더하기 f0니까 숫자 xx 빼기 1 1차, 2차까지 갔잖아. 그 다음 여기는 가야 되는데 요 g2도 동일하게 만족을 할 거고. 근데 어느 순간 g라는 함수가 몇 차야? g가 짝수 차수니까 짝수 차수니까요. 맞나? 여기 F가 짝수 차수니까 여기에 2차로 묶어내면 얘는 차수가 N-2차가 된다. G1은 또 N-4차 이래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나중에 되면 얘가 뭐 되는 거야? 계속 가다 보면 상수가 되겠지. 됐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N차였고 여기까지 가니까 쭉 가면은 여기가 제곱, 여기가 2차로 묶어내지니까 여기는 얘를 묶어내는 순간 N-2차가 되고 N-4차 계속 쭉 얘는 차수가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상수가 되겠지. 상수가 되는 순간 여기는 계속 차수는 올라갈 거니까 XX 빼기 1에 대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얘가 잘 이해가 안 가나? 이 과정을 계속하면 이거에 대한 1차, 2차, 3차, 4차 계속 간다고. 그 다음에 앞에 숫자, 여긴 숫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언젠가 얘가 숫자가 되는 순간 완성이 된다고.